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QX 보너스입니다. 2명부터 5명까지 할 수 있는 롤앤라이트 게임입니다. 기존의 QX 게임에서 보너스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독특한 룰이 있습니다. A형과 B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기본 규칙은 QX 게임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보너스 A형입니다. 자, 기본 QX 게임과 다른 점은요, 각 줄에 이렇게 사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. 각 줄마다 3개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총 12개고요. 그 다음에 보너스라고 해서 여기 가운데 부분에도 12개의 사각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. 자, 게임 중에 이게 시트에 있는 사각형 하나가 지워지면 보너스 칸의 맨 처음 왼쪽부터 하나씩 지워집니다. 만약에 빨간색 칸 하나가 지워지면 빨간색 가장 오른쪽 한 칸을 지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칸이 지워지면 다음 노란색 가장 오른쪽 칸 하나가 지워진다는 의미입니다. 말 그대로 요 색깔 순서대로 보너스가 하나씩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시트 위에 있는 사각형은 가능하면 왼쪽부터 지워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칸이든 한 칸을 지우면 보너스 칸 왼쪽부터 하나씩 지워가면 되겠고요. 만약에 그 색깔 칸에 있는 보너스를 표시할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. 자, 게임 중에 한 색깔 줄이 닫히게 되면 보너스 칸도 그 색깔을 지우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잠겼다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노란색 보너스 칸은 지우고 플레이를 계속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게임을 하시다가 QX 종료 조건과 마찬가지로 네 줄 중에서 두 줄이 잠기거나 아니면 벌점 네 개를 누군가가 표시했다면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. 위에 있는 보너스를 못했다고 해서 따로 벌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보너스 B형인데요. 마찬가지로 시트 위에 여러 가지 모양이 표시되어 있는데요. 모양이 좀 다릅니다. 다섯 종류의 모양이 표시되어 있는데요. 먼저 동그라미, 다이아몬드, 사각형, 팔각형, 불꽃무늬 이런 식으로 다섯 종류의 모양이 두 개씩 표시되어 있습니다. 총 10개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. 자, A형과 마찬가지로 각 모양이 그려져 있는 칸을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보너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각 모양당 두 개씩 되어 있는데요. 어느 걸 표시하든 간에 한 번만 적용하면 될것 같습니다. 먼저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게 표시된 색깔 줄을 선택해서 두개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표시를 하면 각 줄마다 가장 우측에 있는 숫자 하나씩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사각형 같은 경우엔 가장 적은 표시 점수 두배 하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초록색을 가장 적게 표시했다라고 하면 그 점수의 두 배를 얻으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팔각형은 그냥 13점 얻습니다. 그 다음에 불꽃무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하다가 네줄 중에 두 줄이 채워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점수 네 개가 채워지면 게임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. 점수 계산은 각 줄에 표시된 개수 더하시고요. 그 다음에 팔각형 표시했다면 팔각형 13점에다가 마이너스 점수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. 물론 여기 불꽃 모양 체크가 되었다면 마이너스 점수는 따로 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자, 이 QX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A형, B형 좀 느낌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QX 게임에서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색다른 재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이 도안 구할 수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구해서 게임을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QX 보너스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.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보충할 사항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